남자 거 블랙 115도 매진했습니다. 블랙도 매진되는 사이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예.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서둘러서 주문해 주십시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똑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아우 오늘 날씨 갑자기 너무 추워졌더라. 근데 남편 출근하려고 딱 봤는데 입고 있는 옷이 몇 년 전에 사줬는지 모를 법한 되게 후줄근한 진짜 이거는 뭐 점퍼 아우터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진짜 잠바 옛날 잠바 진짜 시쳇말로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잠바 떼기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되게 후줄근하게 이렇게 가는 남편 보면서 아 오늘 진짜 추운데 안쓰러워 좀 안쓰러운 마음도 좀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상 아 그래 주말에 하나 좀 괜찮은 걸로 하나 사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보시면은 저도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제 옷 살 때도 선뜻 사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아우터들 가격이 진짜 비싸요. 이게 모든 패션 의류 아이템을 통틀어가지고 겨울 아우터가 원래 제일 비싼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안쓰럽기는 한데 뭐 하나 사주기는 또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부담되지 않는 적당한 금액대에서 찾으니까 얄팍하고 후줄근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데 브랜드 하나 없이 진짜 어디 가가지고 아유 뭐 그런 걸 입고 다니나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옷 사주기는 또 뭐하고 여러모로 옷 사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어떠신가요? 헬리코튼 골프라고 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는 브랜드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브랜드가 바로 헬리코튼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골프웨어 라인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기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더 받아보실 수가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저 이분 스타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중고등학생 자녀분들 그러니까 버스 타러 가려면서 지하철역 가면서 횡단보도 이렇게 길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중고등학생 거의 대부분 까만색 벤치코트 똑같은 거 다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근하려고 입고 딱 나가보시면은 중고등학생이랑 비슷한 스타일에 너무 캐주얼해 보이고 그래서 연말 모임에 입고 나간다거나 결혼식에 입고 나간다거나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딱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에 벤치코트 스타일이 완전 유행하면서 아우터 시장을 거의 평정을 했죠. 그러면서 올해는 약간 요런 스타일들이 또 조금 대세로 떠오르더라고요. 완전 깔끔. 네, 깔끔하게 매끈한 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치 트렌치코트 같은 거 하나 입은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단정한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 있는 요런 스타일. 그러면서 지퍼 라인에 약간 다른 컬러로 해서 디테일을 좀 넣어준다거나 스냅 버튼으로 포인트 싹 들어가는 거.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와펜 장식 하나가 싹 들어가주면서 밋밋해 보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깔끔하고 고급스럽되 밋밋하지 않은 디테일 포인트가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이 요즘에 유행이에요. 그리고 뒤쪽에는 보시면은 리얼 라쿤 퍼. 네. 이게 고객님 리얼 라쿤이 아니라 인조 라쿤이라거나 이러면은 차라리 저는 읊는 게 낫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괜히 이게 들어가가지고 옷의 값어치를 더 떨어뜨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얘는 전부 다 리얼 라쿤으로 해서 몽실몽실 풍성한 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다 탈부착 가능해요. 후드만 따로 떼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안쪽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어요. 안쪽은 겉감면이 매끈한 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거 퀼팅 처리 안 되어 있나 보다. 그러면 안쪽이 충전재 아래쪽으로 쏠려가지고 나중 가면은 옷의 형태도 망가지고 되게 안 좋은데 안쪽으로 그거 숨겨드렸어요. 겉감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안쪽 면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올록볼록 퀼팅 처리 다 들어가 있으니까 털 쏠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그리고 심지어는 안쪽 면에다가 원단 하나를 안감으로 더 덧대드리면서 바람 같은 거 충분히 막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방풍 원단이라 가지고 바람 많이 부는 겨울철에 입고 나가시면은 진짜 좋거든요. 네. 지금 보이시죠? 그쵸? 촛불 앞에다 놓고 불어도 멀쩡한 거. 원래 이제 바람만 잘 막아줘도 덜 춥거든요. 근데 이제 방풍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네. 발수 기능까지 갖고 있는 겉감이라 안쪽에 있는 이 덕다운 충전재를 잘 지켜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요. 아까 보셨던 방풍 원단에다가 저도 지금 입고 계속 손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만져보고 있는데 되게 풍성한 느낌,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만져보시면은 가격이 좀 저렴하게 저희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아 안쪽에 충전재 얄팍하게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되게 추운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허리 부분이라든지 저렇게 몸판 부분 전체적으로 안쪽에 들어가는 충전재 이렇게 쑥쑥 눌러보시면은 아 적지 않은 양의 충전재가 들어갔구나 라는 걸 손으로도 느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정 사이즈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니까 우리 남편 하나 좀 사줘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 어디 가서 14만 9천 원에 이 정도 브랜드에 이 정도 퀄리티 아우터를 구매를 하시냐는 거죠. 오늘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5 사이즈. 182에 78kg에서 정 사이즈 그대로 입었을 때 느낌이 이 느낌이니까 남편이 집에 없어서 사이즈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옷장 가셔가지고요. 남편 코트나 뭐 셔츠나 여기 사이즈 적혀있는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니까 남자 거 블랙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들어오세요. 블랙도 매진되는 사이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하면 사이즈 아시지 않을까요? 에? 그래서 남편인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저도 내 남편이라면 저렇게 젠틀하고 영국 남자 스타일, 댄디보이 스타일로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것도 같이 사면 어떨까요? 오늘 4만 원 세일이니까 제가 네이비 컬러로 갈아입어봤는데요. 왜냐? 네이비 컬러가 지금 90이 매진됐어요. 수량이 적어서 지금 입고 보여드리고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까 카키 보여달라는 분 계셨는데 다음에 입어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이비 컬러가 수량 없는 이유가 지난 방송에 진짜 반응이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이시죠? 여성용은 전체 다 여기 트리밍된 부분이 사과폭스 퍼가 쓰여있는데 이 네이비 컬러가 너무 오묘하니 고급스럽게 들어가죠. 살짝 바이올렛 느낌도 들면서 네이비의 진한 로얄 네이비, 딥한 네이비 느낌까지 들어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요거만 따로 내가 구매해도 사실 이 가격이면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덤처럼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따로 떼서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안쪽에 이게 다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덕다운에 길이감도 길고 날씬해 보이는 패턴까지 갖고 있으니 이거를 뭘 망설여요. 그쵸? 그럼요. 지금 네이비 컬러는 정말 수량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해 주시고요. 주머니랑 길이에 대해서 문의가 있다고 해서 이것까지 풀어드릴게요. 주머니는 요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 장식되어 있고요. 굉장히 깊어요. 단 두 개지만 깊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 앞쪽에 이거는 플랫 장식이에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절개되어 있기 때문에 빵빵해 보이지 않고 날씬해 보이지만 따뜻한 거죠. 길이가 여성용은 좀 남성용보단 길어요. 남성분들은 너무 긴 거는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좀 짧게 허벅지 길이로 나왔다면 여성분들은 추위를 조금 더 많이 타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허벅지가 춥더라고요. 허벅지를 싹 가려줄 수 있을 정도의 길이에요. 90 사이즈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와서 무릎 여기 보이시죠? 무릎 길이에 딱 떨어집니다. 엉덩이 충분하게 감싸줘서 싹 짚어 올리면 저처럼 부츠 같은 거 신으시면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 자, 300분 동시 주문 중 네이비 컬러 계속 말씀드렸죠? 정말 적어요. 저 이제 벗을게요. 상담원 통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객님. 지금 상담원 통화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너무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모바일 앱 자동 주문 전화로 넘어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컬러 정리만 한번 좀 도와드릴게요. 남자 거 세 가지 컬러 있어요. 제가 입고 있었던 블랙 컬러도 있지만 요 차콜 컬러, 저희 모델분도 입고 계시는데 블랙이랑은 또 다른 은근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잠시 후에 한번 보시면서 차콜도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베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에 베이지 갖고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겨울철에 어두운 컬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젊어 보일 수 있는 컬러, 그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도 활용하고 포멀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라쿤 퍼 컬러도 맞춰가지고 베이지에는 이렇게 천연 라쿤의 그 질감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넣어드렸으니까 컬러도 베이지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블랙까지. 올블랙. 네, 블랙은 올블랙. 제가 입고서 보여드렸었는데 퍼 색깔도 블랙으로 싹 맞춰드려가지고 그냥 시커먼 그런 느낌이 아니라 퍼에 포인트가 딱 들어가고 각종 장식들에서 조금씩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칙칙하고 어둡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가지고 블랙도 노멀하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세 가지 컬러 중에서 고르시고 95부터 115까지 정 사이즈 그대로 선택하시면 그랜드 세일 전 14만 9천 원으로 우리 남편 아우터 득템해 가실 수 있어요. 자, 이제 2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용도 똑같이 4만 원 세일 들어갑니다. 블랙 컬러예요. 아직 한 번도 못 입어봐 드렸는데 블랙이 주는 느낌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과폭스가 딱 목 부분을 중심을 잡아주니까 굉장히 럭셔리하게 입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갈아입을 거예요. 네이비 컬러 얼마 없습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오묘해요. 바이올렛 느낌. 각도에 따라서 이게 밖에 나가면 빛에 따라 더 예쁘더라고요. 바람 불면 싹 서요.
정말 아낌없이 담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드립니다. 자, 23분대로 점점 시간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키 컬러 궁금하단 분 계셔서 제가 다음번에 카키 컬러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카키 컬러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뭐 국방색에 뭐 그런 뭔가 촌스럽고 너무 남성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살짝 고급스럽게 톤을 눌러준 카키 컬러거든요. 이 카키 컬러도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화이트 컬러를 테스트해보긴 했는데 저처럼 약간 덜렁덜렁 거리시는 여성분들도 괜찮은 게 이게 뭐 발수가공 처리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패턴까지 나눠줘서 날씬해 보이니까 네 가지 컬러 다 만족스럽지만 현재 1등 컬러는 어쨌든 남자도 여자도 블랙인 건 맞아요.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컬러니까 딱 사주면은 출근할 때도 주말에도 연말에 모임에도 결혼식에도 뭐 언제든지 잘 입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나 봐요. 오늘 4만원 그랜드 세일전을 함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헬리코튼 골프의 12대 퍼포먼스 기능성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고 안쪽에는 가슴 솜털이 80%가 넘는 덕다운 충분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요 신상 아이템을 오늘 4만원이나 되는 그랜드 세일전으로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모바일 앱 그리고 자동주문자나 연결하셔서 방송 시간 안에 꼭 함께하십시오. TV홈 쇼핑 중에는 저희 GS샵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단독 방송의 시간이니까 네. 놓치지 말고 함께하십시오. 여자 거 블랙 110도 어머. 매진됐다라는 소품이다. 안내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왼쪽 아래에 예. 주문이 불가능한 컬러 사이즈들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내가 원하는 컬러와 사이즈가 나와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 기회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